야, 인니입니다. 동물과 함께 벽을 짓고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살. 이번엔 상점에서 히든이 나온 한 판인데요. 상점에서도 히든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잘 못 먹는데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히든 개꿀. 자, 그럼 동물과 벽 짓고 살아남기 출발! 동지살 어려움 갑시다잉. 왜 멈췄어? 오케이, 동지살 어려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려운 거 알지? 동지살 어려움입니다. 일단 양털 시세 좋고, 양털 양털 달달한데? 양털로 그냥 믿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빨리 지어야 되고 5 곱하기 4로 갈 거야. 오케이, 길게 갈 거야. 길게 양털부터 사냥 뽑고 랠리 찍고 지소 여기로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임무소 들어가고 임무소 여기다 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되게 세 개 되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미 늦었어. 어떻게 되겠지? 일단 여기다가 바로 염시장 봐라. 바로 가고 일단 뭐 테슬라 점색보양 좀 애매하긴 하다. 일단은 지금 초반에 이게 도박이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갑니다. 지민이! 아, 경포병? 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욕심 부려볼까요? 지민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재물 좋고 이러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일단은 양털 날라오면 팔아가지고 또 볼게요. 이런 포탑 도박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양털 팔고 포탑 도박. 끝! 아니, 금강속포 일단은 이득이네요. 자, 한 번 더. 지금이 근데 고대사 했다. 미친 띵공급이 개쎄요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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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 잠깐 이러면은 팔고 야 이득 보자. 한 번 더 가자. 지금이 에너지 타 중립 또 막 지금이 한 번 더 지금이. 애매한데. 참색궁이랑 그냥 하나 해줘가지고 참색궁에 해네. 오케이, 일단은 이득이야. 어쨌든 이득이야. 이득인가? 일단은 모르겠고. 에너지 타 단위 공격해보. 일단 에너지 탑이라도 잠깐 넣어야겠다. 팔고. 공속 빨라요 참색구명은 참고로. 그렇게 대충 넣어주고 일단은 이러면은 경제 이거 바로 올라가고 나중에 양털 더 팔고. 시라소니 같은 경우 잘 들어갔죠. 방어력 감소라서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 초반에. 괜찮은 편이고. 이러면은 임무 바로 꺼내가지고 갑시다. 락골렘 바로 들어가고 이쪽만 벽만 올리면 되고요. 사냥 이거는 양이랑 암탉 가자. 양 암탉 수리해주면서 버텨요. 시야 110 너무 낮네. 시야 125 요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아, 130 가야겠는데? 너무 짧, 너무 낮아요. 요렇게 해주고 자, 판매 금액 올려줄게요. 양털 166원? 팔만한데? 근데 판매 금액 10% 올리면 150원대에 팔아도 이득이거든? 쏘는데. 오케이, 확인.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렇게 해주고 여기 지금 보면은 용고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중요하죠. 용고 빨리 해주면 좋기 때문에 용고 해줄게요. 임무 템포 빠른데? 임무 템포 빨라요? 한 번만 오르면 된다? 판매 금액 이제 올라갔고 이거 병사 계약도 들어가서 병사 계약 해줄 거거든요. 이게 숙성이 빨리 올라가면 좋긴 한데 숙성보다도 이게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요거부터 볼 거예요. 2번, 3번, 4번 요렇게 부대정해놓자. 다행히 할 시세 올리면 좋고 당연히. 창세역 보면 초반에 괜찮긴 하다. 빨라가지고 공속이 빨라가지고 2.857이죠 괜찮고. 암탉 하나 가고 지금 양털 시세 좋네요. 팔고 바로 경제학 판매 금액 한번 더 올려주고요. 저거를 해주고 싶은데 잠깐 봐봐. 참색 구매 하나 더. 410 오케이. 참색 구매 하나 더 써가지고 더블 참색 구매용으로 요거를 깨자고. 그렇게 가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임무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죠. 애들 오는 거 좀 멈췄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쯤! 지금쯤 합시다. 이거 위기함성 써주면서 이제 양털 팔고 피해주고
이번에 사냥 들어가고 일단 숙성아 바로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갔어요. 초반에 확실히 템포 좋아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참새 쿠폰 두 개를 갔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에너지 탑은 이제 솔직히 없어도 되고 나중에 팔아줄 거고. 오케이 다음 업그레이드. 어 템포 좋아. 이것도 잘 깼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무 이거 깨는 것 중에 킬수로 돈 더 버는 거 있잖아요. 190대 한번 해가지고 미션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숙성통 바로 가면 될 것 같고. 요거를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 어차피 돈 버는 거 킬을 많이 할수록 많이 버는 거니까 조금 여유롭게 갈게요. 양털 시세 또 좋아? 미쳤는데 양털 시세가. 잠깐만 양털 이거는 이번에 숙성해서 팔아줄 거라. 구도 보고 가자. 어 이거 팔아. 에너지 탑 207 1.5배로 팔립니다. 이제 숙성해서 팔면은 이번 턴엔 조금 여유롭게 락골렘 깨고 나서 이거 후창 계약하면서 가면 되고. 락골렘 빨리. 오케이 숙성통 양털 팔고 숙성통 하나 더 업그레이드 찍어놓고. 암탉까지도 들어갈게요. 수리 한번. 위암 위기 함성 씁시다. 위험하면은 안 써도 될 것 같아. 근데 벽 벽 들어가고 됐어. 일단 이제 구도 잡혔어요. 어 7초잖아. 오케이 구도 잡혔고 숙명이지. 요거 해줘서 요거 다음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임페르노 좀 조심해야 돼. 지금 바로 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건축학 올려서 일단 벽 올릴 준비하면서 볼게요. 얘네들 방어력 많이 올라와서 힘든 건데 한 마리는 얘 치고 라인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는데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양털 팔아야 되고. 아, 뭔가 좀 쎄한데 잠깐만. 어 변종국 두들 저거 사야 돼. 사! 변종국 두들 나왔어요. 자자자자자 위기한다. 아니야 변종국 두들 제발 제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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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반사 데미지 미쳤다. 히든 샀습니다. 히든 대충 팔아서 샀고. 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죽을 뻔했다. 야이씨 일단 수리 끄고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 변종국 두들 왜 줬냐면은 아니 이게 변종국 두들 두니까 나오네. 어? 이야 이 친구 생산속도도 늘어나고요 공격력 방어로 다 올라가고 반사 데미지 있거든요? 그래도 좋죠. 히든 와 대박이다. 이러면은 일단은 여유롭게 가도 되죠. 조금 여유롭게. 후. 허브 축제권 필요 없고 묘비섭타 표창병에다가 나 수성통에 넣어주고 죽을 뻔했다. 근데 솔직히 위험했어요 많이. 좀 잘해줘. 양털 팔고 654 저병 초급동물은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송송 하나 더 수리 좀 잘해주고 벽 좀 올려주고요. 베테골렘은 뭐 지금 당장 또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보스전이지. 근데 이거 보스전이니까 한번 쉬고 가자. 어? 달걀 팔고 여기서 암탉 하나 들어가고 위기 함성하고 벽에 일단 올려주고 숙제권 필요 없다 그랬지. 팔고 생산속도 올려줄 거고 도박을 한번 보자 그냥. 아예 중률 도박 좋은 거 뜨겠지 뭐. 정해 계약서 갑니다. 배틀골렘은 할만하다 그랬죠. 해주고 생산속도 올려주는 촉진오라 올려주고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2000원짜리 도박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또 떡상하면 그냥 너무 재밌죠. 달걀이 시세가 좋다. 과연
한 개만 일단 볼게요. 여러 개 보기도 애매하고 한 개 봐서 딱 뜨면은 그냥 거기서 안정성 있게 좀 끌어가주는 게 훨씬 더 템포 좋을 거 같거든. 도박 많이 보는 것보다. 가자 지금이! 아이씨 부분기 화면 애면데. 여기 있는 친구잖아 이씨. 아 에반데 에반디 일단은 경작 한번 팔면서 구도 봐야 될 것 같고 깨지고 나면 또 한번 볼 거니까 그거 보고 가자. 이번에 암탉 하나 더 요거 가능하고요. 벽 좀 올려주고. 와 근데 반사 데미지 진짜 세다. 아, 반사 데미지 때문에 그렇게 막 저기 할 거 없는데 쫄일 필요 없는데? 쫄 필요가 없네. 자이언트 골렘 위기 함성 있나? 위기 함성 있을 때 확실히 해주는 게 안정적이긴 해. 이 시태 얼마였죠? 100%? 팔면 안 되고 초급동물도 막 일단 볼게요. 뭐냐? 아군 공격도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아요. 자이언트 골렘 하나 하고 마을회관에서 뽑아줄 준비하고 163이면 시세 괜찮고 수성통에 넣어주고 풀이해주고 일단은 경작 한번 올려주고요. 양털 팝니다. 6,000원 먼저 중국까지 올리고 한번 더 도박 지금이! 오케이 장갑차 빠른 공격해봐 나왔다. 이거 끝났다 끝났다. 장갑차 빠른 공격해봐 나왔어요. 이거 그냥 이거 다다당한 거라서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뭡니까. 템포 빨리 올려서 그냥 가면 되거든요. 스비노야하고 촉진화 올리면서 가지고 어? 기관총병 세슬라타 용의탑 뭐 살 건 없어요. 허브축제권도 나한테 필요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거 어? 달걀 시대 좋아졌는데 지금 동물 개수 5,6 달걀 그냥 팔고 가고 판매 금액 촉진화 올려주고요. 촉진화 올리고 나면 사육사 고용 가능하거든요. 저 고용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언데드 골렘 바로 해주고 도박을 더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빠르게 테크 올려가지고 스노우볼 굴린 게 훨씬 지금 나아가지고 도로키 갈 거예요. 생산속도 한번 올려주고 촉진 마법사 건드릴 거 없고 임무 나오면은 크리스탈 바로 하는 게 맞다. 그치? 고로키 해서 갑시다. 일단은 여기서 사육사 고용 대기. 어? 양털 시세 좋네요. 양털 팔고 화염방사병 준비해주고 촉진하기 언제 끝나냐. 아직도 좀 시간 걸린다고? 이거 지금 그러면은 잠깐만 아 이거 숙성 좀 더 넣어야겠다. 왜냐면은 변종옥 뜯어지 있어가지고 숙성 속도가 조금 딸리네. 나오고 2500에다가 생산속도 한 번 더? 오케이 요거까지 올립시다. 생산속도 초반에 좀 빨리 올려주면 좋긴 하니까. 달걀도 팔만 하긴 한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보죠. 근데 달걀은 조금 더 시세 오른 다음에 팔고 있거든요. 190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판매 금액 한번 올린다. 마음에 들어요. 시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판매 금액 올려주고 깨지고 나면은 7만, 6만, 5만 나무 없거든요? 그걸로 일단 여기 봐봐. 드스 방어력 원하는 건 딱히 없고요. 판매 금액 한번 더 올린 다음에 이번에 요거 달걀 팔아줄게요. 시가 좋았기 때문에 황실 근위병 저거 준비 좀 해주고 물량 좀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준비해주고 이거 사육사 고용 5개 합니다. 여기서 그냥 들쏘 있죠? 방어력 올라가는 친구 그냥 하나 넣어줄게요. 여유 있으니까 인페르노 하고 벽 올리고 요것도 할 겁니다. 크리스탈 골렘. 근데 크리스탈 골렘 하기 전에 저거부터 준비해놔야 돼. 요거
황실 근위병 그거 좀만 뽑아줄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 버릴 거거든요. 올리고 황실 근위병 두 개 정도 튕긴 공격대 뭐 좋으니까 두 개 정도만 해주고 뽑아주면 되지 뭐. 여기서 이제 폭풍병 버릴 예정. 벽 한번 올리면서 이번에 암탉 들어가고 잘 잡아요. 일단 황실 신입병 튕긴 공격대 뭐 올려주고요. 요거 바로 또 자연 동굴 내로 들어갑니다. 여유 만만. 방으로 올라갈 건 없고 여기로 넣고 그럼 여기서 예 참새 쿠폰 두 개 팔고 필요 없으니까 성통 넣어주고 얘네 사육사 모아주고 올려주고 전투장갑차 올리고 수리 한번 외곽 쪽 한번 벽 올려주고 수리공 하나 해주자. 일단 다음 거 올리고 나서 시세 보면 될 것 같고 방어력 확실히 높긴 하거든. 근데 먼저 올려야 되는 거 웬만하면 촉진호라 이거랑 아니면 요거 축단업자부터 볼 거예요. 생산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게임 굴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가볼게요. 복사포 한번 올리고요. 중후동물도 한번 보긴 봐야지. 노경 시세 한번 올라야 될 텐데 첨단 약자 얘가 지금 1700이지 임무 돌리고 나서 구도 봐야죠. 어? 시세 너무 미쳤네? 금액 한 번 더 둘 다 그냥 팔고 첨단 약자 요거 올리고 그 다음에 마법사 혹시 모를 때 위험할 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아군 공격력 숙사자 들어가고 에라 모르겠다. 7000원짜리 한번 가보자. 지금 이 판매금의 30% 코끼리 미쳤다 이씨. 너무 행복한데 게임.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은 게임 너무 재밌지. 이거 하고 언데드 골렘도 하고요. 스노볼이 진짜 많이 굴러간 상황이에요. 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안 봐도 되긴 하거든요. 지금 이미 오버스펙이야. 코끼리 판매 금액 미쳤고. 그래 그래 보지 말자. 좀 더 여유롭게 하자. 달걀 시대 또 좋고요. 이거 올렸다. 달걀 해주고 공격 헬기 이거 할 거면은 튕긴 공격 뭐 최신 전투기에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구도 보는 게 맞거든요. 그거 보고 갈게요. 축산업자 대저거 넣어주고 이거 다음에 요거 업그레이드 끝나면은 요거 생산속도 한번 돌리고 달걀시도 좋았죠? 팔고요. 건조가 최고고 생산속도 올려주고 마법사는 부대지정 축산업자 주변에 만화 회복시켜줘가지고 동물들 만화 더 찹니다. 암탉 최신의 전투기 1800이지 슬슬 이거 업그레이드 이거 끝나면은 여기서 업그레이드 준비하면 되거든. 이거 팔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나 해줄 거고 그러면 다 끝났죠. 이거 지금 보면은 젤리 촉진호라 생산속도만 이제 마무리 해주면 째는 거는 다 끝났거든요. 돈 덜 벌 더 벌게 하는 거는 일단은 저기 끝났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 돌아갈 필요 없어요. 좀 여유롭게 암탉 팔고 여기서 최신의 전투기 두 개 여기 제일 붉은 기마병이 지금 의미 없지 팔고 크리스탈 골렘 진행하면서 벽 한번 올려주고 여기서 오라 친구들 있죠 넣어줄게요. 동물을 사냥합니다.
암탉은 개수가 많고 사냥만 넣으면 되네. 양털 팔고 자연 토글렘도 진행하고 체질 연속이 6000 데미지. 양털 시도 한번 좋고 목공들 한번 올려주고요. 쓸만한 거 뭐 나왔나? 고대 드론 타 국사 자주포 다연장 공격 초합금 팅링공 공격. 이것도 괜찮은 편인데 굳이? 어차피 나 빨라가지고 금방 나올걸? 이따 그냥 사도 되겠어가지고 제가 볼게요 알아서. 그러면 튕김 공격 있지, 바운스 샷 요거 튕김 추가되는 거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공격력 그리고 공격 속도 적 느려지게 하는 거, 적 방어력 감소에다가 우리 방어력 올리는 거 해주고 볼케이노 해주면서 벽보고 수리하고 사냥 들어가고요. 끝나고 나면 1600이랑 오케이 한 번 더 임무들 그냥 다 돌려. 생산 저거 마무리 하려고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촉진오라 이거 이제 다음 턴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나와라 시세 한 번만 나와라. 148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요정도만 판다? 그러면 올라가지. 다시 먹고 이렇게 하는 건 또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파는 적도 있네. 그러면은 고급 동물도 봐야 되고 업그레이드 이거는 거의 계속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가지고 안 쉬는 게 좋거든요. 저거는 계속 웬만하면 할 수 있게 해줄 거고 팬더모니엄 오케이 요거 일단 한 단 팬더모니엄 합시다. 팬더모니엄 멀티샷이야. 아 씨 왜 이래 흔들기 해야겠다. 흔든다고 말하셨네요. 핸드문이 있다 업그레이드 하고 사냥 허브신 해줬네. 인페르노 바로 가고 일단은 2200이고 저거 들어가는 게 맞거든? 오라들 있잖아요 한 번씩 살짝 레벨업만 해주고요. 시세 확실히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급할 거 없어요. 동물 개수만 확인해볼까? 사냥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된다? 확인. 시세 왜 이러지? 갑자기 좀 이상한데? 시세 갈 때고 양털 시세 괜찮네요. 양털 팔고 이스 해주고 다음 거 업그레이드 고급 동물도 봐. 최고급 유닛도 막 나왔는데 저거 하는 것보다 그냥 빠른 유닛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치명타 공격 해주고 목공술 유닛 최대 공격력 유닛 공격속도 뭐 이런 거 올려주면서 가면 되거든요. 나중에 함재기 올리고 크리탈 골렘 해주고 외곽벽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잘못 맞으면 한 방에 훅가? 체력 차이 나서 160에 일단 양털 사냥 하나 더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사냥이 한 마리 남았죠. 중기압 발칸 전차지 장거리 공격계 원자력 핵추진 빠른 공격 튕기는 거 초합금 파괴 전차 초합금 파괴 전차 들어간다. 14000이고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인데 유닛 뽑아야 되긴 해서 보고 가자고. 이지스 포격함도 괜찮은 편인데 조금 더 고테크 뽑을게요. 욕심 나죠? 라인 힘들 것 같으면 바로 뽑아주면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다행히 하시되 좋고요. 그러면은 판매 금액을 두 번 올려서 팔고 나중에 달걀. 오케이. 정리 달걀 팔고 6만원 도박 한번 볼만한데? 돈 많아가지고 등리! 팬더모니엄 조금 아쉬운데요. 2만원 써서 팬더모니엄이면은 많이 손해 느낌이죠. 고급동물도 바꿀게요. 가자! 아 그럼 공격도 올라가는 공학 나왔고요. 일단은 돌리고 가운데 뭐 쓸만한 거 나왔는지 확인만 해보고. 쓸만한 거 없죠? 쓸만한 거 없고 그냥 바로 임무 돌리면서 벽 올리고 벽 올리고 벽 올리고 스위치 연구 해주고 양털 시드 좋고 양털 팔고 경기 계약서 강습 하나 뽑고요. 초학금 늘려줘야지. 크림센 골렘 벽을 확실하게 올리고 가야지 안전하겠는데. 치명타랑 함재기 드론 성능 업그레이드 크림센 해주고 위험밍 스키 쓰면 됩니다. 이때 다 뽑아주자. 장로 마법사까지 수리하면서 가고요. 이 최대 공격이 이 공격까지 찍어주고 오라도 지금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시대 좋은데? 오라들 이번에 양털이었지. 사냥 마무리하고 다음 업그레이드 거대 전투 순양 여기서 초합금 파괴전차 올리고 강습병 항공모아 붙이고 지금 이러면은 내가 달걀을 팔고 조금 파괴전차 튕긴 공격이지? 이렇게 튕긴 공격 깨보고 여기서 요거 있죠? 네. 황실 신이면 팝니다. 치명타 그레이드 한 번 더. 제국 도박은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두 대 지정해서 스킬 위험할 때 쓸 수 있게끔 해놓고 해놓고 벽 업그레이드 좋았어. 핵 추진 후이암 언데드 골렘 진행 지금 33이거든? 33라운드 흔적이들은 8,000원이고 일단 목공술 위주로 해볼까? 오라들도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건드릴 게 살짝 없긴 해요. 유닛들도 지금 막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여유로워. 300이라 판매 금액 일단 이번에도 올려주고 거대 전투 파멸자의 타 살 거 안 보이죠? 임무 바로 시작한 거네. 폴리 룬골렘? 확인. 수리해줄 거고요. 전략핵. 그럼 여기서 유닛 뽑기 하나 해줄 건데 일단은 숙성해주면서 기다리자. 약한데? 뭐야 왜 이렇게 약해. 60. 지금 시트 좋다. 팔고 하나씩 뽑을게요. 거대 전투 해가지고 다 뽑아주고 핵추진 후이 얘가 바운티터 단일 임무한테 추가 데미지 요거죠. 이거 얘가 거대 전투 순양함 공격 속도 빠른 거 주변에 방어를 감소했어가지고 되게 좋고 업그레이드 해놓고 녹용 있냐고 물어보는 건 적인가 보다. 녹용 저기 해줄 거 있나? 시세 올려서 가는
축제 개최권이 나오셨나봐요. 양털 팔고요. 함재기 들어오네. 지금 여기서 공중구비기 조기경보기고 스프링 방산 납진가는 필요없고 중전투기 뭐였더라? 일단은 최신의전투기도 이제 의미 없거든요? 팔고 우주관에서 더 올라가고 템포 진짜 빠르네. 공중구비 핵추진이 공중구비기죠. 그러면은 장갑차도 별로 필요 없고 강습이 강습은 아니고 원자력 항공모 한번 뽑아보자. 저거는 그냥 데미지인 것 같긴 한데 확인을 해보자. 달걀 판다. 에이 딴데기. 중전투기 갑니다. 이거 아마 맞는 것 같아. 어? 어 오케이 데스윙 시간을 잡아야 되고요. 흑염자 공격도 미쳤네. 흑염조 미쳤는데 쓰고 싶은데 2만원? 그러면은 양털 팔아야 되고 아, 누가 샀네. 그러면은 굳이 팔 필요 없고 아바타 오블레 바로 해야지. 아바타 오블레 할 겁니까? 일단 여기서 판매 금액 이거 마무리해주고 더 이상 이제 판매 금액 쓸 일 없고 아우터 골렘 해주면서 벽 올리고 수수께끼 게임지 치명타 공격 해주고 너는 대장간의 연구 효과를 받은 즉석 공격 얘는 딱히 없네. 나무 이제 모아줄 거고요. 치즈 골렘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거도 뽑아줄 수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기억하고요. 사냥 하나 일단은 날려버려야겠다. 건대도 골렘. 건대도 골렘하고 이거 임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후반에 터지는 거 임무 때문이거든요. 끝나면은 일단은 함대 신호 돌리고 이거 얘네 두 개 해야 되거든.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다른 거 안 뽑고 일단 여기까지 여기 십자 올리고 스키키 모형도 해줘야 되니까 임무는 돌리고 수수께끼 모형 업그레이드 찍어놓고 수리하고 그러면 홀리 롱골렘 2만원 비싸 그쵸 비싸죠. 치즈골렘 일단은 대기 목공술 한번 올려서 체력 올려주고 시대 왜 이러냐 흔들 흔들 흔든다고 말하고 아씨 한 번 더 시대 왜 이래 이거 노답이네. 어 두 번 흔들었는데 이래. 골드런 너비? 골드레이드. 팬더모니엄 팔아. 드디어 올랐다. 그렇지. 팔고 요거 두 개 뽑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뽑으면 저거 가능하거든? 타이탄 TSG 레이건
주변에 오라도 있죠? 요거 좋으니까 해주고 요거 한 다음에 치즈 골렘 바로 뽑아. 치즈 골렘 해주고 양털 축제권 나왔습니다. 저 양털 마지막쯤에 쓰거든요. 이따가 마지막쯤에 쓰면 될 거고 치즈 골렘 잡아줄게요. 위험할 것 같으면 스킬 쓰면 되는데 위기함성만 써주죠. 빨리 잡게 그냥. 초고대 우주전함 티지 게틀링 창조의 타 티지가 얘죠? 29,400 굳이? 더보이드 저거는 나중에 사면 되죠. 공허 얻은 거니까 일단 74,500 저거 해줄 건데 저거 나오려면은 지금 유닛들 중 강습은 그냥 가져간다고 치고 그럼 초합금 파괴전차 팔고 그 다음에 핵추진 같은 경우도 핵추진은 의미가 있고 얘가 의미가 없지. 팔면은 나온다. 일단 요거 하나 중후의 별 하나 뽑아줄게요. 특별 하나 달걀 팔고 특별 유닛 공격력 목공술까지 업그레이드 쉬지 않고 47라에 달축순 양축순 47라에 또 양축순 쓴다고 말하고요. 순이 아바타 골렘 또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굴려야 돼가지고 이제 그럼 여기서 양털은 그냥 킵할 거고 그대로 달걀만 중간중간 팔아주면 되겠죠. 보이드는 나중에 잡을 거니까 신경 쓰지 않을 필요가 없고요. 축별을 많이 모으는 게 좀 좋을 거거든요. 축별을 좀 뽑아줄 생각인데 연락이 없는 것 같다. 축별 45라운드 자이언트 골렘. 아 역시 이게 솔직히 흙두더지 있어가지고 개편했네 이번 판. 흙두더지 빨 화축 하나 지금 쓴다. 일단은 미션 다 돌려라. 3700 그러면 이 건드릴 거 없고 시전 717 뜬 거 없는데 그럼 건드리지 마. 축별을 하나 더 갖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 랩 네네 하세요. 더보이드 하셔도 되죠? 스킬 쓰면 돼가지고 위험하면은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 벽 올려서 어떻게든 막음. 사슬 묶게 하면 되거든. 사슬 묶게 해주고 잡아주고 갑니다. 달걀 팔고 47라운드지 지금 양털 축제권 해서 양털 팔고 여기는 지금 바로 죽별 들어가고 이거 팔았으니까 기지에서 판매 금액 장려금 있죠 뭐 해가지고 죽별 더 뽑아야 돼요. 더보이드 마무리 해주면 되고 특별 하나 더 특별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편해져요. 더보이드 해야 되는데 아까 스킬 썼잖아요. 조금 조심해야 돼. 더보이드 해주고 특별 하나 더 뽑고 이거 한번 쓰고 위기 한번 쓰고 오라들 올려주고
대충 팔아요. 좀 이제 끝나니까. 더보이드 끝났고 혹시 뭐 나온 거 있나 확인해보고. 없어요. 팔고 팔고. 죽별 지금 4개입니다. 죽별 4개. 죽별 4개면 끝이거든요? 더 못 만들어. 그래서 이럴 때 초거대 우주의 적성? 요거 일단은 많이 하고 다 판 다음에 그냥 이거 저기 좀 해줄게요. 그 어디 갔지? 클릭이 목장 클릭이 다 현재 판매금을 돈 받고 그다음 구도 보면 돼요. 전배 다 받아준 다음에 또 팔고 여기서 특동 공격 깨보고 이거 그냥 이거 뽑아야겠다. 다른 거 뽑기는 좀 애매한데 오라들 미처 마무리 안 된 거 있으면 레벨을 올려주고 동물 한 마리까지 바꿔가지고 갈아주고. 아 지금 너무 세긴 하다. 와 애들 녹는 거 봐. 보스 이렇게 녹습니까? 딜이 미쳤죠? 팔고 수리 좀 해주고요. 보스 와가지고 빡빡하죠? 쫄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서 판매 금액도 받고 벽들 더 올려주고요. 타이탄 하나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와 진짜 세네. 이게 진짜 잘 나오면 진짜 세구나. 이렇게 좀 깔끔했던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죠. 뭔가 실수도 거의 없었고 초반부터 템포도 좋아가지고 완전 편안하게 깬 것 같습니다. 죽음의 별 같은 경우가 스케일이 되게 좋잖아요. 1억 피해량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원 분열기 이것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깬 모습이죠. 좋아요. 승리!